안녕하세요, 반대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예전에 오호라 젤 레이 스티커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페북 보니까 새로운 브랜드가 나왔더라고요. 바로 지니핀이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예전에 오호라 젤 레이 스티커 썼을 때 만족도가 되게 높아가지고 뭔가 사기가 되게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거 괜히 샀다가 그 전께 더 좋을 것 같고 그냥 그거 살까? 근데 이것도 한번 써볼까? 막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가져오게 되었고요.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저는 지니핀 일주일, 오호라 일주일 각각 일주일씩 사용해보면서 느낀 개인적인 후기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스타트! 제가 오늘 비교해드릴 것은 두께, 지속력, 밀착력, 디자인, 젤램프, 가격 총 6가지로 가져왔고요. 첫 번째로 두께감입니다. 일단 제가 비교를 해본 거는 제 새끼손톱 기준으로 앞면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두께감이 어떻게 보이나를 한번 찍어봤고요. 사용해보고 첫날 찍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첫 번째 사진은 오호라입니다. 오호라는 제 새끼손톱 기준으로 약 1배 정도 되는 두께감이었어요. 거의 새끼손톱하고 비슷한 두께감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는 지니핀입니다. 지니핀은 제 새끼손톱 기준 약 1.5배 정도 되는 두께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붙였을 때 느낀 점은 지니핀이 오호라보다 좀 더 두껍고 젤레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지속력인데요. 일단 제가 둘 다 각각 일주일씩 사용을 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니핀은 밑부분이 깨지고 오호라는 밑부분이 살짝 벗겨진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니핀은 한 사용하고 3-4일쯤 되던 날에 벌써 밑에가 깨진 거를 볼 수 있었고 오호라는 거의 일주일 가까이 됐을 때 밑부분이 살짝 스크러치 난 느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 다 뭔가 참고 쓰면은 2주까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 심리상 뭐 이렇게 거슬리는 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주일? 참고 쓰면 2주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개만 비교했을 때는 오호라가 좀 더 오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밀착력입니다. 지니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우드스틱으로 테두리 같은 부분을 이렇게 꾹꾹꾹꾹 누르면 우드스틱 자국이 날 정도로 밀착력이 되게 좋게 붙는 제품이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당연히 오호라를 사용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머리 끼임이 있을 줄 알았는데 머리 끼임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랐던 제품이었고 일주일 사용해보고 이렇게 뗄 때 잘 안 떼져서 우드스틱으로 진짜 막 힘줘서 떼기도 했고 되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밀착력이 엄청 좋았던 편이었어요. 다만 처음에 붙일 때는 순간 접착제처럼 좀 안 좋은 향이 나서 손톱이 좀 안 좋아지질까 걱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호라 같은 경우에는 밀착력 자체는 나쁘진 않았는데 머리 끼임이 있었어요. 요 큐티클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에 자꾸 머리가 걸려가지고 머리 감을 때도 머리 빗을 때도 아! 약간 이런 느낌. 뭔가 거슬리게 자꾸 당겨지는 느낌이 있어서 좀 그 부분이 많이 신경 쓰였던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탑 젤을 사서 오호라 젤 레일 스티커 위에 발라주니까 그 부분은 많이 없어졌던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젤 레일 스티커로만 봤을 때는 지니핀이 밀착력이나 머리 끼임 같은 경우에서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디자인인데요. 지니핀 같은 경우에는 손톱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자글자글한 미세하고 이렇게 촘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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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막 선이 자글자글 그렇게 돼 있는 느낌을 손톱에서 보였고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티가 안 나지만 이렇게 내가 가까이서 보면 좀 인화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오우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픽셀 느낌은 전혀 없었고 매끈하지만 좀 얇다 보니까 지니핀보다는 네일 스티커 같은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났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파츠 제품도 있고 좀 더 다양하게 많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지니핀은 파츠 디자인 같은 거는 없고 디자인 아트로만 되어 있는 네일 스티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오우라가 디자인도 다양하고 마무리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젤램프입니다.
지니핀이랑 오우라 둘 다 첫 가입하고 주문을 할 때 젤램프를 무료로 증정을 해주는데요. 일단 지니핀 젤램프는 정말 안 좋아요. 정말 써보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젤네일은 두꺼운데 젤램프가 잘 안 구워지다 보니까 굽는데도 진짜 오래 걸리고 잘 안 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젤램프를 오우라 거를 써서 같이 사용을 했었는데 젤램프 없으신 분들은 그냥 다이소 거 사서 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오우라 젤램프는 무료로 증정해주는 것 치고는 퀄리티가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젤네일 스티커를 굽기에는 오우라 거를 사용해도 충분하다.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오우라가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가격인데요. 가격을 비교하기 전에 디자인별로 가격이 좀 많이 달라서 저는 제일 무난하고 기본인 화이트 풀 컬러로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지니핀은 정가 기준 11,900원에 24피스로 개당 가격 495원 정도이고 오우라는 정가 기준 12,800원에 30피스로 개당 가격 426원 정도입니다. 근데 지니핀은 거의 모든 제품이 할인이 들어가서 화이트 컬러가 사이트 자체에서 9,900원이라 이 가격으로 했을 때는 개당 가격 412원 정도예요. 이렇게 개당 가격으로 비교했을 때는 두 개가 좀 비슷하긴 하지만 뭔가 24피스로는 두 번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30피스로 세 번은 불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얘도 두 번이 가능한 거라 어쨌든 둘 다 두 번씩 사용을 할 거면 좀 더 저렴하고 그냥 좀 덜 들어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과 실용성적으로는 지니핀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지니핀과 오우라를 비교로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일단 기본 네일 스티커 그리고 붙이는 네일보다는 젤 네일 스티커가 훨씬 편하고 사용감도 좋았어요. 제가 이번에 일주일씩 사용해보면서 좀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궁금했던 점이 잘 해결이 되었나요? 오늘 제가 말해드린 걸로 장단점 잘 파악해보시고 예쁜 네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